국민들이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도 검찰 출신이시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장관보다 제가 검사를 더 오래 했어요. 그렇게 보여요. 걱정이 됩니다. 잘못 보시는 겁니다. 제가 검사생활 더 오래 했는데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검찰청법 34조 1항에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하도록 돼 있잖아요. 직무대리 의견을 들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조항을 장관이 무시하고 인사하면 되겠습니까? 그 조항을 무시한 게 아니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지난 정부 초반에 중앙지검장 윤석열을 임명할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그때 총장이나 장관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게다가 청와대에서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역대 어느 때보다 검찰의 의견을 많이 수용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찰에 물어보셔도 아실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마십시오.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장관이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하셨죠? 이미 9월 10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그 법이 위헌이 아니고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전부 무효가 되는 거죠? 아니, 시행령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나올 이유가 없죠. 쟁송 대상이 아닌데요. 그거를 저희가 쟁송을 제기한 것이 시행령을 만든 것보다 훨씬 이전인데 어떻게 그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대상이 되고 잘못되면 장관 사퇴하시겠습니까? 저는 공직을 국민에 의해서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박하듯이 직을 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사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나요? 잘못해서 책임을 지면 사퇴하셔야죠. 사퇴하신다고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위원님, 그럼 반대로 헌법재판에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구체적 수사지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 했습니까? 그거 박범계 장관이 그거 하지 말도록 해가지고 이미 수사지가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가 왜 나옵니까?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취지 아닙니까?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검찰 수사는 박범계 장관이... 위원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일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하세요, 법대로! 저는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지금 진행되는 사건들은 지난 정권부터 계속 이어진 사건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어떤 특별한 상황 변화도 없는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라 말아라?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법무부 장관 이렇게 제가 실제로 행동한다면 이거 정치적으로 중립의무를 어기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장관님,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입니까? 검찰공화국입니까? 헌법에 민주, 자유민주공화국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위원님도 검찰 출신이시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민들 61%가 그리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국민들이 잘못 보고 있는 겁니까? 그런 면에서는 예를 들어서 검찰 출신들이 나라를 움직인다. 이런 면에서는 사실과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국민들께서는 여러 가지 표지를 보시고 여러 가지 정보를 보시고 판단하실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잘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헌법 1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금 의구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걸 왜 그런지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죠. 사실이 아니면 아닐수록 더 그 부분을 연구를 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점을 굉장히 민주당에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장관께서 그걸 모르고 국민의 대표로 질문하는데 국민들 보고 설명해라고 하면 그게 예의가 아니죠? 아닙니다. 저는 검찰공화국이라는 말 자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제가 설명할 수는 없죠. Yes, no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검찰 출신이 국정을 장악하고 요직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요 인사에 대한 사항을 검찰 출신들이 독점을 하고 그 대통령 인사에 법무부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에 개입하면서 그것까지 하기 때문에
국민들은 민주공화국이 아니고 검찰공화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는 인사 관련해서 객관적인 1차 검증만 하는 기능만 담당하고 있어서 인사에 관해서 추천하거나 비토하는 권한, 그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검찰 출신들이 사정정국을 조성을 하고 정치 탄압을 감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위원님도 검사장을 지내셨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검찰 출신들이 사정정국을 만들지는 않는다는 점은 누구보다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검찰 출신인데 그런 것 같습니다. 장관보다 제가 검사를 더 오래 했어요. 그렇게 보여요. 걱정이 됩니다. 잘못 보시는 겁니다. 권한도 없는 대통령 인사 검증을 굳이 왜 한동훈 장관이 나서서 해야 됩니까? 권한이 없지 않고요. 이미 법을 만들어서 몇 달째 안착돼서 되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서 정해진 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검찰총장도 없이 검사 인사를 단행을 하셨죠? 그런 전례는 많이 있고요. 윤석열 검찰 중앙지검장을 임명할 당시에는 장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당시에 대검 차장과 긴밀하게 협의했고 그 대검 차장이 지금 검찰총장이 됐죠. 제가 검사생활 더 오래 했는데 이런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니, 잘못하신 겁니다. 검찰청법 34조 1항에 총장의 의견을 들어 인사하도록 돼 있잖아요. 직무대리 의견을 들을 수 있죠. 이거 왜 생겼는지 아십니까? 검찰에 대해서 장관, 이 검찰과 법무부, 행정부와의 관계가 준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뜻을 존중하라는 취지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이 법이 생겼는지 모르세요?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검사 출신 아니에요? 말씀해 주시면 뭐 제가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잘 듣겠습니다. 참여정부 초창기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평검사회의 해가지고 이거 만들어낸 조항입니다. 아시죠? 그때 초임검사였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을 장관이 무시하고 인사하면 되겠습니까? 그 조항을 무시한 게 아니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지난 정부 초반에 중앙지검장 윤석열을 임명할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그때 총장이나 장관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게다가 청와대에서 발표하셨습니다. 대변인이요. 그거는 그런 인사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저는 게다가 직무대리하고 수십 차례 논의했고 직무대리의 검찰 인사를 거의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저는 역대 어느 때보다 검찰의 의견을 많이 수용한 인사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검찰에 물어보셔도 아실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지 마십시오. 그러고 있지 않습니다. 평검사들도 다 듣고 있습니다. 저는 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 말이 옳을지는 보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장관님 보십시오.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제도가 있지만은 인사의 독립성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검찰총장이 동의권 행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만일 총장이 있었으면은 이번에 이런 인사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제가 지금 직무대리랑 깊이 논의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최근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구조가 완전히 무너져서 심지어는 법무장관이 민정수석까지 패싱하고 인사를 하는 상황이 불과 몇 년 전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와 비교해보면 저는 굉장히 이 규정을 정신으로부터 잘 지킨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지향하는 검찰은 이전 검찰입니까? 미래 검찰입니까? 도대체 그림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과거로부터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검찰입니다. 직전 정부가 잘못한 부분도 고치고 잘한 부분은 받아들이고 하는 검찰입니다. 그 인사로 검사들이 몇 명이 어슬퍼졌습니까? 글쎄요. 숫자는 안 하지만 보통 그 정도 인사를 하게 되면 규모가 인사가 되고 그리고 정권이 교체가 된 이후에 인사가 나면 많은 인사 요인들이 생기죠. 그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몇 명이 어슬퍼졌습니까? 숫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역대 어느 정권에 이번 장관 인사한 것처럼 이렇게 많은 숫자 오보선생 있습니까? 저는 숫자를 세봐야 되겠지만 제가 제일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릅니까? 그 숫자를 제가 미리 준비해 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걸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숫자까지... 스마트한 장관이 어떻게 그것도 저기 확인을 안 하고 왔어요? 그건 저를 좀 과대평가하시는 거고요. 숫자 자체는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의 줄 서는 검사들 남겨놓고 반대했던 검사들 전부 옷 벗기고
이게 무슨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고 독립입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저에게 줄 서는 검사 없습니다. 저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검사 최근에 전혀 없습니다. 줄 안 서고 반대하는 검사들 전부 법무연수원에 보내지 않았습니까? 옷 벗고 나갔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인사가 잘못됐다고 검찰 내부가 생각하시는지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 편중 논란이 오히려 많았던 검사들이죠. 파악도 못하고 있다고 그러면 도대체 장관은 거짓말장입니다.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장관이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을 하셨죠? 이미 9월 10일부터 적용 중입니다. 검사의 수사기지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국회에서 오랜 논쟁 끝에 저 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6개 범죄 등으로 돼 있던 게 2개 범죄 등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저게 수사기지 범위가 늘어나는 법입니까? 축소되는 법입니까? 저는 법에 정해진 대로 시행령을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것이라면 중으로 만드시지 왜 등으로 만드셨습니까? 법문은 명확합니다. 그리고 법제처도 그렇고 지금 규정에서 그 규정에 맞춰서 시행령을 만든 거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개 등보다 2개 등 이게 도대체 어느 게 수사를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장관 보시기에. 자, 그 두 개 제가 만든 시행령을 보시면요. 지금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에 일단 상당히 국한되어 있습니다. 다만 원래 만들었던 추미애 장관 당시 만들었던 시행령 자체가 부당하게 축소된 부분이어서 그 부분을 정상화한 것뿐입니다. 그것 외에 제가 허위사실 공표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포함하는 식으로 넓혀놓은 것이 전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참에 도대체 왜 이렇게 중대범죄자의 수사를 길을 쓰고 막아야 하는 것인지 이미 시행까지 됐는데도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해서 오히려 더 이해가 안 갑니다. 지록 이마라고 하는 말 아시죠? 그런 말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근데 저는 지록 이마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물었습니다. 글쎄요. 뭐 예전에 그 뭐 조고에 관한 그런 일화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사승을 가르치고 뭐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저의 경우에는 적용될 만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판 지록 임합니다. 좀 생각이 자, 여기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있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이 바보입니까? 위원님, 당시에 위장탈당이라든가 쪼개기 같은 여러 가지 적법 절차를 어긴 것이 이루어지고 나서 통과된 것입니다. 정상적으로 통과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저희가 지금 헌법재판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들 300명이 수사기지 범위를 축소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니까요. 근데 왜 장관 혼자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 논의 과정에서 중이 아니라 등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충분히 그 논의가 되었고 속기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위임 범위에 따라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형 법정주의, 확장해서 금지, 유추해서 금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규정에 맞추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패 범죄의 범위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직권남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요. 2017년에 처음에 백혜련 대변인께서 직권남용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패 범죄의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철칙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직권남용이 부패 범죄의 중요한 축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죠. 그걸 포함시키는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오히려 정상화의 길인 것이지 이게 무슨 지로기말을 대거나 그럴 만한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한쟁의 심판 제기하면서 4개 범죄가 축소된다는 주장을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전체 이 법의 위헌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요. 전체 취지를 이해해봐 주십시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은 저희와 지금 국회와의 어떤 지금 쟁송이 준비되어 있고 9월 27일 날 지금 현재 그 이 기일이 돼 있는데요. 그 기일 내에서 적정하게 주장하고 저희도 성실하고 신중하고 이 신사답게 주장할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권한쟁의 심판에서 지면은 이거 무효됩니다. 검사들이 수사한 이 범죄에 대해서 전부 무효가 돼요. 그러면은 사법 패닉 생기지 않겠습니까? 진다는 것이 저희가 진다는 걸 말씀하신가요? 그렇지 않죠. 지금 오히려 또 줄이는 방향으로 가왔는데요. 어떤 부분이 지금 뭐 패닉이 생긴다는? 시행령이 잘못된 것이라고 결론이 나면은 그죠? 이거를 수사한 공무원들은 전부 직권 남용이 됩니다.
그리고 수사를 받은 피의자들은 전부 이 수사를 무효로 할 겁니다. 그다음에 피해를 받은 국민들은 피해 구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책임 누가 지겠습니까? 위원님, 좀 잘못 알고 가신데요. 시행령이 지금 위헌이라는 대상이 아니고요. 법률이 위헌이라는 대상입니다. 지금 법률이 위헌인 것과 그리고 시행령이 위헌인 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자, 지금 저희 시행령은요. 만약 6대 범죄가 그대로 있더라도 오히려 더 그 넓히는 시행령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게 저희가 명확하게 법률로부터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위원님께서는 지금 시행령이 마치 무슨 위헌 쟁송의 대상인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죠. 그 법률이 대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패닉이 나온다는 것인지 저는 약간 그건 국민들을 호도하시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관께서 공개적으로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 법이 위헌이 아니고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했을 때 전부 무효가 되는 거죠. 아니 시행령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헌법재판소에 나올 이유가 없죠. 쟁송 대상이 아닌데요. 그거를 저희가 쟁송을 제기한 것이 시행령을 만든 것보다 훨씬 이전인데 어떻게 그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대상이 되고 잘못되면은 장관 사퇴하시겠습니까? 저는 공직을 국민에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박하듯이 직을 거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은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사퇴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걸 그렇게 해석하시나요? 저는 뭘 했었을 때 도박하듯이 무슨 직을 걸고 이런 거는 국민들 보시기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장난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단히 책임성을 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시행령을 만들고 그리고 헌법재판에 임할 것이라는 각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해서 책임을 지면은 사퇴하셔야죠. 사퇴하신다고 왜 말씀을 안 하십니까? 위원님, 그럼 반대로 헌법재판에서 저희가 승소하게 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럴 일 없습니다. 그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습니다. 장관님, 9월 15일 날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제가 하도 많이 해서. 소아성 기호증 관련된. 예. 그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안 되는 거라는 것. 제가 그걸 당해봤기 때문에 제일 잘 안다. 범죄 수사를 받던 사람이 다수당의 대표가 됐다고 해서 만약에 제가 있더라도 덮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 누가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적 있죠? 제가 기자의 질의에 답했는데요. 뭐 제가 틀린 말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채널A 사건 말씀하신 거죠? 아,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독직 폭행도 당했었고 여러 가지 그 관련해 가지고 하지 않은 일로 네 번이나 좌천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범죄 수사에 대해서 공평하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정치 논리를 끌어들일 필요 없다 이런 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장관님을 독직 폭행했다는 정진웅 차장검사 무죄 받았죠. 항소심 무죄는 났는데요. 그렇다고 폭행 사실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착오가 있었다 이런 취지로 무죄를 난 것이고 대법원에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장관이 덮어씌우려고 한 거 아닙니까? 판결문 안 읽어보신 것 같습니다. 판결문 취지가 그런 취지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폭행이 있었고 그리고 재판부가 여기서 무죄를 쓴다고 해서 본인의 책임이 없는 건 아니다라는 부가 설명까지 했었는데 여기서 제가 덮어씌웠다고 말씀하신 건 대단히 근거 없는 말씀 같습니다. 다 읽어봤습니다. 다 안 읽어보신 것 같아요. 정진웅 차장이 휴대폰 확보하려고 한 거 아닙니까? 휴대폰 내용 까면은 진실이 나오는데 덮으려고 한 거는 장관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압수수색의 대상은 유심칩이었는데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데 휴대폰 내용을 어떻게 알죠? 위원님께서도 검사 출신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압수수색 대상 자체가 유심칩인데 유심칩에 어떤 정보가 있다고 휴대폰을 열라는 말씀이신가요? 아직도 비번 안 까시고 지금 돌려받았나요? 위원님, 이게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헌법상 기본권인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비번을 까라 하는 것 저는 이제 국민들께 식상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따진다면은 그건 기본권이고요. 기본권의 영역에서 제가 무죄까지 받았는데 저는 지금 비번 까라는 얘기가 들을 상황이 아니고 지금까지 저에 대해서 했던 모함에 대해서 사과를 받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은 장관이었고 억울하게 덮어씌움을 당한 사람은 정진웅으로 보입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청문회까지 통과해서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겠습니까? 핸드폰 공개하면 됐죠. 왜 그거를 장관이 숨깁니까? 진실을 얘기하면서. 위원님, 국민들께서 보실 것 같습니다. 무슨 말만 나올 때마다 핸드폰 열어라.
그게 지금 그 이 민주주의 그 이 법치 국가에서 가능한 질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하면 국민이 수긍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저에 대해서 지금 그 이 대변인들이나 이렇게 해서 상당히 부분 그 배후가 저냐 뭐 이런 식의 질문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한 겁니다. 수사 가이드라인 아닙니까? 아니요. 거기 보면 제가 만약에 죄가 있더라도 덮어달라는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특별히 그게 죄가 있다는 단정을 한 적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야당 정치인 중에 누가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한동훈 장관에게 청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그 모든 거에 배후라고 말씀하신 분들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묻는 말에 질문을 하세요. 아니요, 제가 배후니까. 이재명 대표에 있는 죄를 덮어달라고 야당 정치인 중에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저는 배후라는 거는 없는 걸 만들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 취지로 반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린 겁니다. 야당 정치인들의 명예훼손 아닙니까? 오히려 내가 언제 장관한테 오히려 제가 있는 죄 덮어달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그거의 배후라고 말씀하신 거야말로 저에 대한 명예훼손 같습니다. 지금 장관은 검찰에 대해서 구체적 수사지 하고 있습니까? 제가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법에 있는 걸 왜 안 합니까? 지금 그 총 8건이 됐죠. 그중에 7건이 지난 3년간 이루어졌고요. 그것으로 인한 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법원의 검찰의 준사법기관성의 준사법성을 존중해서 안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장관은 법에 있지 않죠. 법에 하도록 돼 있으면 해야죠. 그걸 안 한다 그러면 직권 남용이고 직무유기입니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죠.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로 그걸 행사한 것을 국민들이 봐오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안 하는 방향으로 자제하겠다는 게 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가지고 대통령도 공약으로 걸고 대통령도 그렇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저는 뭐 법무부 그 대통령의 그 스텝으로서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취지에 공감하기 때문에 거기에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 최근에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안에서 여러 가지 무리한 개입을 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식상하시고 문제 있다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 하겠다고 말하는 것도 역시 국민들과 같은 생각일 거고 많은 국민들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개별적인 수사에 감나라 배나라 식으로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사지에 해야 될 수사지를 지금 방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한 수사지 했습니까? 그거 박범계 장관이 그거 하지 말도록 해가지고 이미 수사지가 나와 있는 상황 아닙니까? 장관이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구체적 사안에서 당연히 수사지휘 하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 얘기가 왜 나옵니까? 민주당에서 말씀하신 취지 아닙니까? 제가 왜 나왔다고 말씀하시면 민주당에서 그거는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안 하니까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검찰 수사는 박범계 장관이 수사지휘권, 말씀하신 수사지휘권을 계속 발동하면서 이성윤 등, 친정권 검찰로 알려진 사람들이 자그만치 중앙지검 특수부를 동원해서 2년 동안 한 사안입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셨으면 그때 기소를 하셨지 않겠습니까? 지금 장관 검찰에 몇 년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 검찰에 있지 않습니다. 몇 년 근무하셨어요? 제가 법무관 이후에 21년 근무했습니다. 특검 얘기가 나올 때마다 검찰은 특검 조사, 특검으로 들어가기 전에 검찰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해라는 지시가 반드시 내려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거 모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근 예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특검 얘기가 너무 남발됐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옛날 얘기 같아요. 그렇게 지시 안 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죠? 위원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일체 수사지휘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지휘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너무 정파적인 접근 같습니다. 해야 될 수사지휘를 안 하고 지금 일부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렇게 따지면 제가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지휘해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안 되죠? 하세요, 법대로.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검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 두 사건 모두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의 신 디케는 두 눈을 감고 공평한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들고 있는 저울은 기울어져 있어요. 제가 수사 지휘를 안 하는데 저울 자체를 들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중 잣대입니다. 추가 틀립니다. 법무행정의 수장이시잖아요. 국민들께서 보시고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디다 쓰겠습니까? 장관, 검찰이 소금 맛을 잃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겁니까? 위원님, 지금 진행되는 사건들은 지난 정권부터 계속 이어진 사건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캐비넷 뒤져가지고 발표하거나 이런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치적 보복이란 프레임 자체가 성립하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갑자기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시키겠다든가 어떻게 청와대 캐비넷을 뒤진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아니라 이미 몇 년간 계속 수사해오고 거기에 대해서 있었던 사안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되는 문제이지 여기서 갑자기 어떤 특별한 상황 변화도 없는데 수사지휘권을 발동해라 말아라? 저는 이 부분이 오히려 법무부 장관 이렇게 제가 실제로 행동한다면 이거 정치적으로 중립의 의무를 어기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아예 진행을 착수도 안 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수사는 핏발치듯 하고 있습니다. 추가 기울어져 있는데 장관은 거기에 대해서 보고만 있을 겁니까? 위원님, 전 정부의 블랙리스트 사건은 몇 년 동안 끌어온 사건이지 갑자기 며칠 만에 한 수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정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오래전부터 진행된 사건이지 지금 말씀하시는 이 정부의 문제는 불과 뭐 한두 달 전에 고소고발된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거랑 단순 비교하시는 것은 상황을 좀 호도하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들어가십시오.